안녕하세요. 김기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10년도에 국내외의 무장독립투쟁과 국내에 있었던 민족운동인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자, 이거에 이어서 오늘은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해당하는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1910년대에서는 문화통치였었고, 1920년대에는 이제 기만적이긴 했지만 문화통치로 3.1운동의 영향으로 바뀌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1920년대에는 이제 1910년도에 양성되었던 이 독립군단들이 활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1920년대가 되겠고요. 1930년대에는 일제가 통치 방식을 민족 말살 통치로 바꾸게 되면서 우리 민족이 본격적으로 이 무장 독립투쟁을 중국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1940년대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국내 침공작전까지 계획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요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단체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1920년대부터 무장 독립투쟁을 하게 되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20년대에서는요, 국내에서 이념의 분화가 생겨났어요. 먼저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이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두파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기존에 있었던 일제와의 타협을 전혀 거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일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회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놓아버리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1920년대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 레닌이요, 해방을 하는데 이 해방운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소민족들에게 이 사회주의가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1920년대 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를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내외로 이제 민족투쟁이라고 하는 게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먼저 국내의 이 무장 항일 투쟁을 보자면요, 일단은 친일파를 숙청하면서 타협적인 이 민족주의자들을 이제 멀리함과 동시에 이 친일파로 넘어가서 우리 민족들을 괴롭히는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민통치기관, 즉 조선총독부라든지 동양척식주식회사 또는 이런 종로경찰서와 같은 대표적인 이 식민통치기관을 이제 파괴하는 역할과 이 만주에 있는 만주나 연해주나 있는 이런 독립군단들과 연결을 해서 군자부를 모집해서 이런 무장 독립투쟁을 돕는 역할까지. 자,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단체로는 이제 대부분 뭐 천마산대라든지 보합단, 구월산대, 뭐 이런 단체들이 20년대 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체들은요, 일단 이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좀 심했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국내에서 이제 학생운동이 중심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학생운동으로 이제 보자면요, 우리가 60만세운동이 대표적이라고 보겠는데요. 자, 이 60만세운동은 3.1운동은 고종의 인사일에 이제 고종이 독살됐다는 설에 이제 의해서 이제 온 국민이 이제 들고 일어난 만세운동이었죠. 자, 60만세운동도요, 순종, 자, 즉 우리의 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이제 왕이었던 이 순종이 죽었던 인산일에 시작이 되었던 게 바로 60만세운동입니다. 이 60만세운동도 이제 3.1운동과 이제 똑같이 이 사회주의자들 이제 중심이 돼서 제2의 만세운동을 기획했던 게 특징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식민 교육에 대해서도 20년대에는 이제 우리의 교육을 조금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식민 교육은 여전했었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 식민 이 교육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과 또 일제의 수탈에 대해서 노동자나 농민들의 저항도 20년대 때 심해지게 되거든요. 자,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 의식이 굉장히 고조가 되면서 이제 일어났던 게 바로 이 60만세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영향은요, 일단 학생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학생 항일 결사 조직을 만들고 동맹 휴학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이 발판이 되는 역할을 하였고요.
또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60만세 운동을 처음에는 이 사회주의자가 이렇게 주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자 가운데서도 이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손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탄생한 단체가 바로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죠. 자, 이 신간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국내에 있었던 사회 이 문화 운동으로 한번 더 살펴보긴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 60만세 운동이 3.1 운동처럼 거대한 만세 운동으로 발전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합쳐서 하나의 통합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큰 의의로 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학생의 중심이 되었던 운동이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었다는 것.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신간회 창설에 영향을 주었다는 게 바로 이 60만세 운동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0만세 운동이 1926년에 일어나고, 이로 인해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1929년에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광주학생항일운동도 마찬가지로 이 식민지 교육 방식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면서 이 학생들이 중심이 된 운동입니다. 자, 먼저 발단은 좀 소소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이었던 박규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희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희롱하는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 일본 학생이랑 그 다음에 이 조선 학생이 이제 패싸움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겠고, 이들이 이제 패싸움을 하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끌려가는 건 당연한데요. 이때 일본 학생이 아니라 조선 학생이 이제 대부분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발단은 일본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자, 이러면서 이 부당함을 알리고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단체가 있어요. 바로 아까 이제 형성이 되었던 1927년에 만들어졌던 신간회가 되겠죠. 자, 이 구조를 이제 잘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민지 교육을 철폐하면서 일제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이런 주장 속에서 이 광주에서 시작돼서 목포, 나주 등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만주나 일본에 있는 이 유학생들까지도 동조를 하면서 일반 국민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운동이 바로 이 광주학생항일운동인데요. 실질적으로 60만세 운동은 3.1운동을 본받아서 제2의 3.1운동을 만들려고 만들어진 운동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퍼지지 못했다는 점에 비해서 광주학생항일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만세운동을 구현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을 만큼 가장 큰 민족운동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 광주학생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만세운동 중에 가장 큰 이제 민족운동으로 이제 됐고요. 신간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널리 전국적으로 온 국민의 만세운동이 되었다는 것. 자, 이 점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들의 이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일본 제국주의 식민 교육 제도에 대해서 큰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고양시키는데 충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식민지 노예 교육에 대해서 철폐를 하거나 조선인을 위한 조선인에게 좋은, 그리고 조선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제 이들의 요구를 이제 확립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이 학생연합단체와 그 다음에 애국적인 민족운동이 이제 연대가 형성이 좀 더 강화되었다는 점이 의의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국내 학생운동으로는 20년대의 대표적인 학생운동으로 이렇게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또 이제 무장투쟁으로 하면 이 의열투쟁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의열투쟁으로는 우리 이 김원봉이 만들었던 의열당과 그 다음에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산하기관으로 이제 만들었던 한일연합단이 있어요.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로 인해서 이렇게 뚝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김구가 이제 이를 살리고자 바로 한일애국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 한일애국단은 일단 20년대 때 만들어지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30년대에 이르러서 의열당과 함께 본격적인 이런 무장투쟁을 벌이게 된다는 점 이따 30년대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의열단이 20년대 때 1919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독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무장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김원봉이 중심으로 돼서 만들어진 건데, 일단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독립을 방해하는 인사들을 다 처단을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칠가살이라고 해서 이제 이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독립을 방해하는 기관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장하는 암살을 사람을 암살하는 이 암살을 자행하게 되는데 이로써 이제 민중에 대한 이런 혁명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의 의열단의 이념은요 무정부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계급을 타파하고 오로지 혁명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의 이념은요, 우리 신채호가 만들었던 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모든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외교노선? 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됐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게 이제 의지를 해서 하는 거. 자, 이것 또한 반대를 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투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구가 조성했던 한인애국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한인애국단은 이제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살리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단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한인애국단은요 일단 임시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고 또 일제가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이래서 이런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김구가 만든 조직으로 이 적극적인 테러 활동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는데요. 우리가 30년대 때 활약을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이 한인애국단에 활약했었던 이봉창과 윤봉길도 우리가 30년대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자, 이들의 의열투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이제 만세운동을 한다든지 평화시위를 한다든지 외교의 의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우리 힘으로 이제 여러 가지 투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한인애국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국의 지원을 이제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1920년대 때 초창기 때 이루어졌던 무장 독립투쟁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잘 그 사건 자체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1920년대 6월에 이루어졌던 봉원원 전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봉원원 전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920년 이제 6월달에 이루어진 건데 일단 만주에 있는 이제 한국 독립군이라든지 이제 한반도 북부의 일본군이 이제 일본군과 이제 관청을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이 삼둥자 전투로 이제 유명한데요. 자, 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제 북경 일대에 있는 이 식민 통치가 이제 마비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군은요, 우리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두만강을 건너서 이 일본군이 이 독립군의 본거지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봉오동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봉오동 공격을 했을 때 이제 홍범도가 주도가 있었던 이 대한 독립군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요. 이 다른 이 독립군단들을 통합해서 이제 대한 이제 북로 자, 그리고 대한신민단. 자, 얘네들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 사건이 바로 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를 거치게 되면서 일본은 일단은 이 우리 독립군단에 대해서, 조선의 독립군단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좀 가소롭게 봤다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독립군단이 승리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부대를 또다시 이제 좀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쳐들어올 거는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일본은 이제 한국 간동 연해주 이때 있는 이 지역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간도 지방의 이 독립군을 또 공격을 하게 되죠. 자,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이
이걸 이제 믿을 수가 없을 뿐더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력전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청산리내전이죠. 이때 이 봉원운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홍범도 장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군대, 이제 북노군정선, 김자진이 이끌고 있는 북노군정선군과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 독립군 연합부대를 만들게 돼요. 이 독립군 연합부들은요, 일단은 이 일본의 토벌에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이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백두산 일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6일간의 9차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1200명을 사살을 하게 되면서 큰 승리를 이끌게 되는 게 바로 이 청산리내첩이죠. 자, 일본은 봉원운 전투에서 한번 크게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 청산리내첩에서 이제 엄청난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 독립군단에 대해서 복수심 내지 이제 보복이 당연히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바로 간도참변입니다. 자, 이 간도참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 봉오동이나 청산리내첩에 대해서 패배한 것을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때 이 간도참변으로 한인천이 이제 폐허가 되고 독립군들이 큰 타격을 입고 이제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부대도 재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 측에서도 이제 독립군을 이제 해산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한 독립군단을 편성을 해서 이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소련 내에서 이제 적색군하고 백색군하고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우리 군은 적색군과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적색군이 이미 이제 한인 부대하고 같이 연합 부대를 편성해서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적군이 내전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자, 이런가 동시에 이제 레닌이 일본과의 직접 충돌을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일본이 요구하는 거를 이때 적색군이 따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소련의 영토 내에서 무장 한인 단체를 기르지 말라는 일본의 이 요구에 결국은 굴복을 하게 되고, 이때 이 자유시로 이제 넘어오기로 약속했고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이 적색군이 갑자기 이제 우리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게 되죠. 이 무장해제를 한다는 거는요, 그냥 그대로 항복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때 우리는 같은 편으로 얼마 전까지 동지였던 그 사람들과 싸우고 싶진 않았겠죠. 이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허무하게 이렇게 많은 이 독립군단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죠. 자, 이 자유시 참변까지 겪게 되면서 우리 독립군단들은 이제 완전히 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듯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와 같은 이런 삼부로 분열을 하게 되죠. 자, 이 삼부 같은 경우에는요, 북만주 일대에 이제 대한독립군단이라 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연합부대를 이루어서 신민부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대한통일부나 8개 독립군단체가 통합이 돼서 참의부와 정의부로 이제 결국 이렇게 분리를 하게 돼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삼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독립운동 단체들일 뿐만이 아니라요, 행정기구를 갖추고 있는 이런 한인 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자위조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민정기구와 군정기구가 분리가 되어 있고, 삼권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지방조직까지 갖추게 되는 이런 정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들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산업,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산업진흥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무장독립투쟁을 함께 병행해가는 이런 이 행정적인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3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참의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의부는요, 일단은 이 상임신정부 지지자들이 일단 결성을 한 건데요, 압록한 면안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가깝죠, 참의부랑. 그래서 이 참의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 군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진공작전, 즉 평안도 쪽으로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하고, 이때 이 사이토통 총독이 왔을 때요, 이때 이 그가 이제 승선했던 선박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정의부 같은 경우에는 참의부에 가담하지 않은 세력들이 나머지 정의부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들도 이제 평안도에 국내 진공작전을 하게 되고, 이때 나중에 참의부하고 신민부하고 나중에 합쳐져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쪽 산하에 이 국민의회하고 이제 혁신의회로 나중에 이제 또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자, 신민부 같은 경우에는 북노 군정서군이 이제 이쪽에 있는 군인이죠.
있죠. 자, 이쪽 출신 애들이 이제 북만주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들이 이제 일본군의 이제 비치 상황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주로 했었죠. 자, 대부분 이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부로 쪼개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192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통합하는 통합의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제 통합운동을 이제 통합운동을 이제 이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미스야 협정 때문인데요. 자, 이 미스야 협정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의 독립군단 이들을 독립군을 이제 탄압을 하겠다는 이 상호 협정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 만주의 독립군단들은 당연히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 만주에서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통합 운동을 해서 하나의 이 통합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만주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일단은 여기 있는 정의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3부를 합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합작하게 되는 이 배경에서 개인 단위로 모든 단체를 다 해산을 시켜서 개인 단위로 이렇게 해서 모이자는 이 개인 주의론과 아니면 단체로 해가지고 단체끼리 이렇게 서로 통합을 하는 방법으로 움직이자는 단체 중심론이 있었어요. 자, 이들의 개인 중심과 단체 중심은 서로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개인 단체로는 주로 혁신의회로 모이게 되고 단체 중심으로 요구했던 것은 국민부로 서로 이렇게 쪼개져서 통합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이 3부로 하나의 이 부서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개인 본위 조직과 단체 본위 조직론으로 나눠진 가운데 이 혁신회는 나중에 한국 독립당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되고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들 밑으로는 이제 한국독립당은 한국독립군, 조선혁명당은 조선혁명군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3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국과 연합작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본군에 맞서서 이제 무장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단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도 이제 유일당 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좌익이라든지 우익. 자, 이때 중국 단체가 이제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좌익이고 우익이고 일단은 외세를 먼저 몰아내자는 이런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서 우리 독립군단들도요, 좌익이고 우익이고 이거 나누지 말고 이제 전선을 통일할 것을 이제 의견 합의를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좌우 간의 이제 입장 정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통합을 하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이제 결렬이 되게 되고 이 12월 태제 등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합의는 결렬되고 말고요. 그러게 되면서 우리의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은 이 중국 관내에서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었죠. 자, 이게 바로 20년대 때에 일어났던 무장 독립투쟁입니다. 자, 그럼 3, 40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 3, 40년대 같은 경우에서도요, 일단 무장투쟁 노선이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이 이제 만주 지역에서 중국 관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본의 방해가 있어서 계속 이 임시정부의 이 자리를 찾아서 추격을 당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게 되면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국과 중국의 연합군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게 바로 이 30년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일본이 이제 만주를 침략을 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항일 감정은 더더욱 이제 고조가 되게 되고 이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이제 대일항전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한국의 독립운동의 이 방향하고 이 활로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활발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자, 먼저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압록강변에서 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중국의 의용군과 함께 이제 영릉과 전투, 뭐 흥정선 전투 이런 전투에서 이제 일본과 이제 뭐 이런 이 연합군에게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양세봉인데요. 이 양세봉이 이제 피살된 이후로는 이제 나중에 이 조선혁명군 정부를 세워서 나중에 이제 관내로 이동해서 여기 있는 민족혁명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조선혁명군은요, 나중에 여기 있는 민족혁명당으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 독립군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쌍성보 전투, 동경성 전투, 대전자련 전투 등에서 이제 큰 승리를 이끌게 되면서 이제 일제가 대륙 침략을 했을 때 우리 한국 독립군은 중국군으로부터 이제 무장해제를 이제 하게 되면서 정치 조직이었던 이 한국 독립당 같은 경우에 이 지도자들이 중국 본토로 이동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혁명군은 주로 이쪽 우리 이 압록강변에서 많이 싸웠다고 한다면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많이 전투를 하게 되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끌게 되는데요. 이 한국 독립군도 나중에 우리 한반도 관내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김원봉이 이끌었던 민족혁명당으로 합쳐지게 되는 이 계기가 되죠. 자, 이렇게 이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이제 약간 위축됨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연합작전이 이제 위축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일본군이 이제 우리 독립군단에 대해서 대토벌 작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이 독립군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직할 군대 편성을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할 것을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고요. 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에 이제 지원이 있어서 중국 본토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만주 지역의 이제 항일 유격 투쟁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은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조선인의 활약이 많이 두드러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인 농민하고 반일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 함께 연대해서 투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뭐 추수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추납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고 이제 주로 이제 생존권과 자치권 확보 등을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북인민혁명군이 이제 1933년에 이제 조직이 되게 되는데요. 일제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해안부를 설치를 하고 토지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개혁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해체가 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해방부를 토벌하는 그 작전으로 인해서 결국 유교계 근거지가 이제 해체가 되면서 유교대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동북인민혁명군 조직은 해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북항일연구는요. 이제 한국과 중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조직한 건데 일단 민족, 인형, 계급 이런 차이를 떠나서 일단 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항일 정신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를 목표로 해가지고 결성된 단체입니다. 주로 이제 중국의 공산당에 지원하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일단 무장부대가 만주에 남아서 계속 이제 한전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일제의 대규모 공격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반을 상실하고 해체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국광복회를 한번 보시자면요. 조국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민족주의자들하고 결합해서 결성한 단체가 바로 조국광복회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들의 이 지휘관과 여러 가지 전투 내용, 그 다음에 부대 이름, 자, 이런 전투 같은 경우에 주로 항일 의병대의 주로 전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주로 이제 전투에서는 20년대 때 있었던 고모동 청산리 대첩에서 반도참변, 자유참변 이르기까지 순서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로 인해 독립군들이 분열을 해서 이제 3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3부가 통합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 두 개 개인단체, 개인 중심 아니면 이 단체 위주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갈라지게 돼서 이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중국과 같이 연합해서 싸웠던 30년대 단체에 있었던 이 군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이 좀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민족연합전선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중일전쟁 이후부터 이제 그 전후부터 해가지고 중국이 드디어 일본의 침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게 바로 3,40년대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이제 계속 지원을 이제 우리 독립군에게 지원을 계속 하게 되고요. 우리 독립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이제 관내로 이동을 해서 이제 계속 함께 이제 싸우는 배경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그 통합민족운동이 이제 많이 조직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김구의 한인외국당과 김원봉의 의열단,
자, 이 쓰리김씨라고 하는데요. 김국, 김원봉, 김두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김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휘청휘청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던 한이랍니다. 20년대 때 만들어져서 30년대, 즉 30년대 초반에 1932년대에 주로 활약을 하게 됐는데요. 이봉창과 윤봉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봉창 같은 경우에는 일본 천황마차에다가 폭탄을 해가지고 일본 천황마차에 이제 폭탄을 투척했다는 걸 유명한데 이게 터지지가 않았지만 일단 이봉창은 사용을 당하게 됐죠. 그 다음 이후로 윤봉길이 상하이에 있는 이 홍콩 공원에서 일본군들이 이제 중국을 점령한 거에 대한 축하 행사를 하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지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와서 물통 폭탄은 던지고 그 다음에 도시락 폭탄은 자기 자살 폭탄이었거든요. 자, 이 자살 폭탄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자살 폭탄은 터뜨리지 못하고 이제 거의 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두 배가 될 정도로 맞아서 이게 얼굴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자, 결국은 또 이제 잡혀가서 사용을 당하게 되지만 이런 윤봉길의 활약이요, 중국인에게 엄청난 감명을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중국에 있는 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이 한인의 불상의 활약이 되겠죠. 자, 특히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약은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또 이들의 활약으로 특히 윤봉길의 활약으로 이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니까요. 이 점은 포인트로 별표를 해놓고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김원봉의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요, 1919년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특히 이제 1930년대 초반에 많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인애국단하고 의열단은 둘 다 이제 폭탄을 투척하는 개인적인 이런 무장투쟁으로서 개인적으로 폭탄을 투척한다든지 아니면 암살을 자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움직였던 이 활약, 개인적으로 움직이면서 활약을 했던 이 단체로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민통치기관에 폭탄을 투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가장 이제 식민통치기관의 대표적인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우리의 토지를 이제 많이 약탈해갔던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고문을 가장 많이 가했던 대표적인 종로경찰서, 자, 이런 곳들을 이제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들이 그 식민 통치에 대해서 그 반항심을 이제 계속 드러내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개인적으로 움직였던 30년대 이 초반에서는 그렇게 큰 활약을, 큰 성과를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움직였던 것들을 이제는 이 하나의 이 단체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부대를 크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먼저 이 김원봉이요, 먼저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물론 뭐 의열단원들이 이제 중국의 지원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민족혁명당에서 주로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조선의용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자면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 자, 아까 말했듯이 민족혁명당으로 이제 포함이 됐죠. 자, 이렇게 민족혁명당으로 포함이 되었었던 이런 독립군 단체 말고도요, 또 여러 가지 뭐 신한혁명당, 대한독립당, 그리고 의열단도 마찬가지로 이 조선혁명당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자, 하지만 하나의 단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김구가 만들었던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 단체는 제외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 김구는요, 이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따로 만들게 되죠. 한마디로 이제 이파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구가 만들었던 한국국민당과 그다음에 김원봉이 만들었던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파적인 양상을 가지면서 이제 서로 통합해서 이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움직이는 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요, 이 김원봉이 중심이 되었던 의열단원이 중심이 돼서 민족혁명당이 계속 이제 이끌어져 가면서 이 의열단 계통의 인사가 이제 단체를 주도하게 되니까 이 한국독립당을 이끌었던 조수왕이라든지 이 지청천인과 같은 이런 계열이 탈당을 하게 돼요. 자, 그러게 되면서 이 김구가 이 한국국민당에서 다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로 이제 바꿔서 이제 운영이 됐을 때, 자, 이들 단체에 있었던 이
여기 있는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단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는 진구를 중심으로 다시 통합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에 다시 민족,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당 이름을 바꿔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조선민족전선동맹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국의 지원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이 국민당이 이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에 이제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연합전선협회를 이제 결성할 거를 이제 시도를 하게 돼요. 이제 하나의 운동단체로 이제 결성을 하기 위해서 그 연합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조선민족혁명당과 같은 이런 조선민족혁명 그 연맹 그 전선 안에서 또다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일부의 반대파들 때문에 결국은 또 실패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게 되면서 이 조선민족혁명당 밑에 이제 1938년에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이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이 유혈단원들이 이제 황포군관학교라든지 뭐 이런 이 군관학교에서 여러 가지 군사훈련을 받아서 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이 군대를 만들게 되죠. 자, 이 군대에서도 특히 이제 통화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선의용대가 또 이런 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에서 한국독립당으로 1940년대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됐을 때 한국광복군이라는 이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으로 이제 합쳐지게 되고요. 이 조선의용대 일부분은 이 한국광복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여기 있는 김두공이 이끌었던 이쪽 화북지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으로 이제 합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그의 일부분은 조선의용군이라고 해서 북한 쪽으로 이제 가게 돼서 화북지대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항일 투쟁을 전개하면서 중국군과 같이 중일 전쟁에 참여하면서 용맹하게 세력을 떨쳤던 이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도 이제 갈라져서 이 김구가 이끌었던 이 한국 독립당의 일원이었던 한국 광복군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진짜 이 통합 이 군대 자체는 한국 광복군으로 이제 모아지게 되겠죠. 자, 이때 이 조선 이 독립동맹 결성을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 이제 조선의용대 얘네들이 이제 조선의용대가 이제 화북지대로 이동하게 되면서 조선의용군을 이끌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 호가장 전투라든지 이런 항일전들을 계속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서 이 조선 독립동맹을 이제 조직을 다시 재편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이제 통합을 시도하게 됐었어요. 원래 어떻게 보면 한국광복군으로 한국독립당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로 이제 다 의열단 계통이나 이런 계통들도 다 이제 통합이 돼가고 있을 때 조선독립동맹도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이 이미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나가버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둘의 연결은 시도되지가 않았죠. 자, 그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임시정부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이제 반포를 하게 되는데 그 강령이나 이런 건국 이념들은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교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합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외교활동을 했지만 이건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도 아까부터 계속 이동을 했었죠. 그러면 1940년대 때 한국 독립당을 만들면서 이제 한국 광복군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통합적인 움직임을 벌이고 있을 때는 이제 이 상하이에서 쭉쭉 이제 옮겨와가지고 출칭의 자리를 잡았을 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조금 더 조직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위원회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군사계획을 수립과 추진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인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 모병활동을 하고, 일본군 내에 조선인을 이제 탈출시키는 그런 공작작전도 이제 벌이게 되죠. 자, 이때 이 충칭에 이제 있었을 임시정부는요, 드디어 이제 주석 중심제로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서, 김구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러면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뭔가 새롭게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건국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서 한국 광복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일본을 쫓아내고 우리의 광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중국 국민당이 이제 군사 원조를 해줘서 우리도 이 중국 군사위원회의 이제 지휘도 이제 받게 되었고요. 또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고 대일전쟁을 이제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국군과 연합을 해서요,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서 번역을 한다든지, 포로신문을 한다든지, 정보를 번역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조선우영군이나 뭐 이런 연해주의 한인 부대라든지 이들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철저하게 계획하는 가운데 미국의 단체였던 이 전략정보처라고 하는 이제 OSS, 이 특수훈련을 받은 이 한국 광복군을 이 친추식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대로만 가면은 일본은 금방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방 나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D-Day를 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이 이제 미국에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적인 이제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버리게 될 거예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의 국내 진공작전은 시작도 못 해보고 이렇게 끝이 나버리고 만 겁니다. 자, 이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연합국 측, 세계 2차 대전에 승자였던 연합국 측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끌게 되는 게 바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광복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뭔가 이 우리의 정부를 구성한다든지 나라를 이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광복 이후의 상황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무장 독립투쟁 말고요. 국내에서 있었던 사회문화적인 운동을 통해서 어떤 운동들이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